이제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앞으로 10월 12일 날 저희가 본 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주 지원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행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홍남파가옥을 제가 이제 관리한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분보다 더 홍남파를 좋아하시고 더 많이 아시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정희준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큰 그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제가 옆에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번 학기에도 약 1억 원 정도의 그 학자금을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남파 선생님의 고향 어딘지 아세요?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에 있는 그 훌륭한 인재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시고 며칠 있다가 장학금 수여식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날짜를 기억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려고. 우리 정희준 회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이 대회 준비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간단히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분 전만 해도 아주 햇살이 뜨겁고 노염이 우리 힘들게 했는데 이 오늘 음악회 이름을 붙인 대로 선셋이 되고 나니까 금방 시원해지고 음악을 감상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뒤에서 젊은 청년들 연습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본 무대에선 훨씬 더 훌륭하고 10월 12일 날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더 훨씬 더 잘 부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홍남파 가옥에서 주최하는 야외음악회가 온 10년이 돼가지고 고정 팬이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서 음악 애호가들 해서 500분 정도가 고정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안 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 또 우리 정서가 담긴 가곡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깜짝 놀랄 사건만 가지고도 이유가 충분합니다. 영국 방송국에서 주최한 세계 가곡 카디프 가곡제에서 우리 가곡을 가지고 우리 성악가가 우승을 했죠. 그게 우리 가곡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 품격 있는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품격 음악으로 행복을 느끼셔야지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기분에 맞고 흥만 있는 이런 가벼운 노래는 조금 이제 슬슬 벗어나시고 클래식에 전념하시기를 구원해 드립니다. 아까 홍남파 선생님 손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드리자면 10월 12일 날 세종문화회관 대연주장에서 60인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3개 해서 200여 명의 출연자들이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 그날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 초가을에 이제 선선하는 이 날씨 속에서 오늘 음악회를 아주 즐기시고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올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는요, 아직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2분 정도가 남아서 제가 몇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이 행사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철의 음악이라고 클래식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악 전문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 우리 허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김문기 작가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이 행사를 촬영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생 저 뒤에 서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 홍남파 가옥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동네는 옛날 이태원이다. 여러분, 왜 여기가 옛날 이태원일까요? 옛날 100여 년 전에 외국인이라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 가옥은 이 동네가 독일인들이 많이 사셨기 때문에 독일 선교사가 지은 집이고요. 저 위에 캠벨 선교사라고 있고요. 또 이 땅은 원래 베델이라는 선교사가 또 지었던 땅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언덕 아래 보면 스위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정동으로 넘어가면 입구에 카나다 대사관,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맞죠? 네, 저쪽으로 가면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죠.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창덕여중 근처에 있다가 지금 옮겨서 프랑스 대사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한 게 뭐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로 미영불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둥지를 틀고 이 동네에서는 가옥을 짓고 살고, 다음에 정동으로 넘어가면 선교사님들이 놀러 오신 게 아니겠죠. 그럼 교회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성공회교회, 구세군교회, 감리교회. 여러분들이 그 면세점, 동화면세점이라고 많이 다니세요. 근데 그 건물 반대편 쪽에 진짜 출입구에 가보면은 그 건물이 감리교 총회 본부 건물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래전에 감리교 교회가 서 있다가 길목이 좋아지니까 빌딩 올리고 또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선교센터에 그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도 있죠. 여러분, 정동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배제학당이 있고요. 이화, 또 여기에는 배화, 뭐 정신, 경신에서 우리 100여 년 전에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1884년에 알렌이라는 분이 먼저 왔잖아요. 그 이제 물론 캐톨릭은 빼고 개신교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발자취가 여기에 다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제 친구분들하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동네를 다니신다면 생각의 느낌이 좀 더 풍부해지고 달라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7시가 딱 지났습니다. 이제 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순서입니다. 홍지민 양의 순서로 첫 곡은 고향의 봄, 두 번째 곡은 차이콥스키의 왈츠 곡이 있습니다. 저 피아노하고 협연인데요. 우리 장동인 피아노 반주자님, 장동인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연습 리허설을 하느라고 조금 전에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저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줄에서부터 우리 가곡은요. 예, 물론 음악은 대부분 이렇게 멜로디를 가지고 많이 이 노래 좋다 그러지 뭐 이렇게 열심히 듣지 않는 한은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가곡은 우리말로 이루어져서 정말 그 느낌이
멜로디하고 그 내용을 같이 직접 들으면서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 노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곡자도 중요하지만 시인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자리에도 여러 시인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임보선 시인님 앉아 계시고요. 인사드리시고 서영순 시인님, 서영순 시인님은 이따가 저 노래가 나옵니다. 또 여기 김재규 시인님 계시고 또 저, 네, 일어나시죠. 예예. 예. 시인님들 다 일어나시죠. 네, 시인님들 한꺼번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시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 가곡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리츠라고 있습니다. 가곡의 뭐 원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깊게 따져본 건 아니고요. 러시아의 뭐 로망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태리의 깐소네, 뭐 칸초네 그러기도 하고요, 발음이. 이런 몇 나라들밖에 가곡을 갖고 있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 가곡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가곡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아는 얘기지만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 K컬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럽을 갔는데요, 어떤 학생들하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시골입니다 아주.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고 잠깐 기다리라 그래요. 같은 완전 시골입니다. 불빛도 거의 없는 뭐 별빛만 이렇게 별만 초롱초롱한 밤인데 집에 뛰어들어가서 종이를 가지고 나와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지난 2월에는 이 피아노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난 2월에는 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를 이제 종식을 시키고 제가 여기서 관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을 가자. 아니 이제 꺼낸 얘기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앞에서 자꾸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듣기 싫다 이런 말씀으로. 네? 아닙니다. 농담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인데요. 기차를 타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 시간쯤 이렇게 카사브랑카에서 인근 도시에 그 입센로랑의 그 별장이 있다 그래서 그 구경을 가는데 기차가 막 달리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는 동양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가 정확한 발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녁에 거기를 구경하고 올라오는데 앞자리에 어떤 처녀하고 어머니하고 앉았어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대학원생이래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로망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에 오는 게 자기의 첫 번째 로망이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장동인 선생 오셨습니까? 우리 장동인 선생님은요, 젊은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곡에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곡을 부르는 성악가 분들이 이 장동인 선생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요. 피아노 반주도 아주 정말 잘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장동인 선생님의 반주로 홍지민 양이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아니 바이올린 연주를 할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홍지민 양은 올해 한예종에서 선발하는 영재 선발이 되고요. 나이가 불과 12살입니다. 지금 예원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파 선생님의
증손녀이기도 합니다.